47회기 문석호 회장님과 임원들께서 아주 수고를 많이 하시는 모습을 많이 목도해 왔습니다. 치하드리고 격려해 왔습니다. 제가 김희봉 목사님을 좋아하고 존경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목사 최종으로서의 어떤 행사를 많이 한다지라도 본연의 복음 전파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일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토요일날마다 아까 보신 것처럼 맨하탄에 나가셔서 비가 오나 구름이 있거나 눈이 오나 할 것 없이 항상 매주마다 복음을 전하시고 50개주 순회를 다한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대도시마다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한국의 팔도 계획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압니다. 어제도 이 바쁜 중에 맨하탄 선포를 전도를 하시고 오셨기 때문이지요. 두 번째로 제가 우리 김희봉 목사님을 좋아하고 존경하는 것은 회사에 아주 적극적입니다. 과거에 목사에서도 같이 일을 해봤고 교협에서도 총무 일을 하셨고 또 성령화 성신클럽에서도 한기부에서도 일을 해봤는데 일단 일을 하나 맡겨드리면 끝장을 내십니다. 반드시 성취감을 갖게 해서 참 제가 그 모습을 영원히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정말 잊지 못하는 것은 이분이 성령 충만하십니다. 올해도 표를 봤더니 오직 성령으로 회복을 그래서 기존 성도에게는 만족감을 주고 동포사회에서는 소망을 준다고 하는 이런 슬로건을 내걸었기 때문에 제가 너무 존경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이번에 임원 구성을 봤더니 참으로 신실한 분들로 구성이 되었더라고요. 부회장 이준성 목사, 부회장 평신도 이춘봉 장로님, 총무 이명건 목사님, 협동 총무 수석 하정민 목사님, 서기 김정길 목사님, 부서기 이종선 목사, 회계 이광모 장로님, 부회계 박항우 목사님, 이사장님 김일태 이사장님, 부이사장님 홍한나 권사님, 감사로 김영철 목사님, 김재룡 목사님, 백달영 장로님. 그래서 아마도 제가 올해 한 해 기대하는 것은 교회 모든 행사에 최고의 컨디션 가지고 좋은 분들이 모였으니까 한 해기 아주 멋진 그러한 일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 격려드린 것은 예수 사랑 실천에서 하나님께서 아주 개발하시고 정말 좋아하시고 그리고 영광을 최고로 받으시는 교역 되실 것이라고 격려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